님이 숙제로 주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아, 찍어 줄지 도무지 모르겠어요. 아니 내일이 무슨 수업하는 날인데 어도비가 죽었어요.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죽어버리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. 아 다시 깔아야겠네요. 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평상시에 일상이 있어야 뭘 찍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.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는데 뭘 찍어? 물 사러 갔다 올게. 물을 사러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. 한기 500원. 겟. 네, 안녕히 계세요.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밤 12시입니다. 밤 12시. 밤 12시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. 아 졸려. 졸린데 어우 막 밀린 숙제 한다고 하니까 참 그렇네. 아 또 야옹이다. 야옹이다.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. 밤입니다. 당연히 난 퇴근했으니까 하루 종일 오늘 그 낮에 고려대학교 가가지고 일을 좀 했고요. 나 분명히 나 2시에 만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9시? 9시에 같이 우리랑 밥 먹고 연구 뭐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 좀 하다가 이 김PD님 이 메시지를 못 본 거예요. 못 봤어요. 난 이거 보지를 못했어. 분명히 아침에 문자 메시지가 왔을 텐데 아침 7시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니까 이게 수면 모드에서는 알람이 울지를 않는 건지 메시지를 아무튼 퇴근하고 봤어요. 메시지 아무튼 퇴근하고 나는 봤고 아... 그 낮에도 그래가지고 성우님 준비를 확인하셨습니까?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아니 너무 늦게 본 거예요. 아, 아무튼 이게 너무 죄송한데 아 지금도 고민스러운 게 이 음악을 준비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음악을 뭘 준비를 하지? 유튜브 뮤직 라이브러리에서 찾아봐야 되나 뭐 어쩌나 그것도 좀 고민스럽고 이게 뭐 음악 사이트에서 정액권 사용하는 사람이면 아무 가요나 넣고는 싶은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에피데믹 사운드나 이런 데서 골라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스럽고 근데 에피데믹 사운드가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. 그게 문제예요. 이제 밥 먹고 빈피디님을 만나러 가볼 겁니다. 그 전에 좀 음악 소스도 찾아보면 좋겠죠? 그냥 무난하게 떡국 먹읍시다. 안녕하세요. 떡만두부 하나 주시겠어요? 아, 이거 보이세요? 이어폰에다가 이어폰이라서 핸드폰에다가 걸었습니다.
결국에는 지금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뭘 깔아볼까 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. 예상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될 것 같고요. 아니 그러면 수업 시간을 넘기는 건데. 아니 근데 저야 뭐 튜터로서 원래 좀 관대하다고 하지만 그건 내가 튜터로서 관대한 거지. 다른 사람도 나만큼 관대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. 안 그래요? 일단은 피디님께 죄송스러워서 일단은 언제쯤 도착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. 아 이게 아닌데. 어 덥다. 더워. 땀나야 땀. 땀난다. 아 건대기 부인입니다. 이제서야 환승이요. 딱 3시네요. 아, 사람 많다. 에스컬레이터 앞에 사람 되게 많네요. 역시 주말이군요. 주말은 대단하군요. 2호선 가면 콩나물 씨를 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